안녕하세요. 교통공학 박사 양재호입니다. 운전면허 필기시험 해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교통법상 제2종 보통면허로 운전할 수 없는 차는 했습니다. 이 문제가 또 나왔네요. 네, 도로교통 시행규칙 별표 18이요. 이거 너무 중요한 거니까 꼭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 제가 이거 제일 포인트 되는 거 뭐라 했습니까? 2종 보통 승합은 10명 이하, 1종 보통 승합은 15명 이하. 운전할 수 없는 차라고 했으니까 승차 정원이 10명 이하의 승합 점수 이거 할수 있죠. 그리고 승용 전차 당연히 할수 있죠. 적재 중량이 2.5톤, 기준이 이거 4톤이거든요, 그죠? 4톤 이하기 때문에 이것도 가능한 거죠. 2번, 3번, 4번 가능한데, 군한 자동차는 군한차 면허가 따로 있어요. 특수면허에. 군한 자동차 할 거면 특수면허를 따로 따셔야 됩니다. 답이 1번이 되죠. 군한 자동차입니다. 그리고 별표 18에 보면 총 중량 3.5톤 이하의 특수 자동차인데 군한차는 제외한다고 했거든요. 아예 딱 명시가 돼 있습니다. 답이 1번이 되겠죠? 33번이요. 운전면허 시험 부정행위로 그 시험이 무효 처리된 사람은 그 처분이 있는 날부터 얼마간 해당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다. 이 기준으로 맞는 것은 부정행위 해가지고 무효 처리되면 몇년 동안 시험 못 봐요? 2년 동안 못 봐요, 이거. 네. 법에 보면 84조 A 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에 운전면허 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시험은 당연히 무효 처리하고요. 무효 처리된 사람은 처분이 있는 날부터 2년간 해당 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답은 1번이죠. 34번. 다음 중 도로교통법상 운전면허증 갱신 발급이나 정기적성 검사의 연기 사유가 아닌 것은 했어요. 적성 검사를 연기할 수 있는 사유가 뭐냐 하는 거죠. 해외 체류 중인 경우. 당연하죠. 외국에 있는데 어떻게 갱신을 하겠어요? 갱신하러 다시 들어올 수는 없잖아요. 그다음에 질병으로 인해서 거동이 불가능한 경우. 올 수가 없잖아요. 그죠? 걸어올 수 없는 그런 케이스. 병 때문에 그런 거니까, 아파서 그런 거니까. 군 인사법에 따른 육해공 부사관 이상의 간부로 복무 중인 경우. 이거는 연기 사유가 안 돼요. 왜 그러냐면 부사관 이상 간부들은 외부로 나올 수가 있어요. 부대 내에 있지 않고 밖으로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외출이나 이런 걸 달고 업무 시간에도 업무 보러 나올 수도 있어요. 이런 부득이하게 못 나올 수 있는 그런 케이스가 아니란 말이에요. 부사관 이상 간부 복무들은 연기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근데 병사들 있죠. 의무 복무 하시는 분들 영내에만 존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케이스들은 뭐 연기 사유가 되죠. 재해나 재난을 경험한 경우 이런 분들이 당연히 정기적성 검사 연기를 해줘야죠. 요거는 이제 시행령 55조에 적성 검사 연기 사항이 나와요. 그래서 해외 체류, 재해 재난, 질병 부상, 뭐 신체의 자유를 구속당한 경우 법령에 따라 또 의무복무 하시는 분들 그 밖에 사회통념상 부득이하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요 케이스들은 적성검사 연기 사유가 됩니다. 그 답은 부사관 얘기를 했던 3번이 정답이 되겠죠. 35번 도로교통법상 운전면허증 갱신 기간에 연기를 받은 사람은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몇 개월 이내에 운전면허증을 갱신 발급을 해야 되는가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연기를 했어요. 그래서 연기가 기간이 끝났어요. 그러면 끝난 날부터 얼마 이내에 다시 갱신을 해야 되느냐 이런 얘기죠. 55조에 보면 갱신 기간에 연기를 받은 사람은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운전면허증을 갱신 발급 받아야 된다 했어요. 사유 없어진 날부터 3개월입니다. 답이 2번이 되는 거죠. 36번. 최초의 운전면허증 갱신 기간은 운전면허 시험에 합격한 날부터 기산하여 10년이 되는 날에 속하는 해의 언제이다 했어요. 기준으로 알맞는 것은 했습니다. 운전면허 갱신 언제부터 언제까지 하는 거예요? 그 속한 해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 이내에 하는 겁니다. 그러면 대상이 2번이 되는 거겠죠. 네. 요거는 도로교통법 87조 제1항 제2호에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요거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갱신 기간으로 한다. 답이 2번입니다. 37번이요. 자동차 타이어 관리에 대한 내용으로 맞는 것은 했습니다. 37번부터는 이제 자동차 관리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여태까지는 도로교통법 얘기였는데 이제부터 자동차 관리에 관련된 얘기를 보겠습니다. 타이어 관리 얘기예요. 타이어 교체 시기는 일반 운전자가 알기 어렵다. 아니죠? 타이어 언제 교체하는 거예요? 100원짜리 동전, 타이어 트레드 사이, 그 타이어 폼, 타이어 그게 꽂아보면은 유순신 장군 얼굴 이렇게 튀어나와 있으면 갈아야 된다는 얘기죠. 그렇게 타이어 교체 시기 알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수막 현상은 타이어의 마모 상태와 관련성이 많다. 수막 현상이 뭐냐면 하이드로플래닝이라고 해서 시속 한 60에서 80km 정도 달릴 때 물이 이렇게 고여 있을 때그 물이 웅덩이가 이렇게 고여 있는데 차가 그걸 통과를 하게 되면 마치 그 스케이트 타듯이 그 수막 위를 차가 촥 미끄러지는 그런 현상이 발생하게 돼요. 그걸 수막 현상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게 타이어가 스레드가 잘 정상적이고 새 타이어면 크게 안 생기는데 매끈매끈하게 생긴 마모된 타이어면 이게 착착 미끄러지죠. 그래서 타이어 관리 평상시에 잘 하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관련성이 엄청 많죠. 답이 2번이 됐네요.
생산 연도는 타이어 자체에 표기되어 있습니다. 예, 타이어 그 자체 생산 연도와 몇 주차에 만들어진 것까지가 다 표시가 딱 되어 있어요. 타이어 넘버가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승용차의 타이어 폭은 모두 동일하다. 아니죠. 광폭도 있고 좁은 것도 있고 다양해요. 답은 수막 현상은 타이어의 마모 상태와 관련성이 많다. 2번이 되겠습니다. 38번 자동 변속기 오일을 점검하는 방법으로 맞는 것은 했습니다. 자동 변속기 오일이요. 오토미션 얘기하는 거죠. 그 오일 점검 방법 맞는 거 찾아보래요. 엔진 시동 켠체 점검한다. 이게 맞죠. 왜요? 오일은 엔진을 시동을 끄게 되면 밑에 구수물들이 다 깔아앉아 있어가지고 되게 새 오일처럼 느껴져요. 그래서 엔진 시동을 켜서 오일을 다 이렇게 섞어 일으켜야 전체적인 오일 상태를 알 수 있게 되죠. 그래서 반드시 켜고 점검을 해야 돼요. 2번 보면 시동 끄고 점검한대요. 완전 상반되는 얘기가 있잖아요. 그럼 답이 둘 중에 하나겠네요. 그죠? 켜고 점검하는 겁니다. 10분간 엔진을 시동한 후에 끄고 점검 아니죠. 완전 식은 상태 점검하면 안 돼요. 다 깔아앉은 상태라서 엔진 오일의 상태를 확인할 수가 없어요. 엔진을 켠 채 점검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일 점검 게이지가 에지 상태의 표시가 돼야 정상이에요. 답이 1번 엔진 시동을 켠 채 점검한다 되겠습니다. 39번 출발 전 엔진 룸을 열어서 차량 상태를 육안으로 점검할 사항으로 맞는 것은 했습니다. 육안 점검이네요. 1번 브레이크액의 점도요. 브레이크액은 육안 점검 상태에서는 적정량이 있는지 확인하는 거지 점도를 확인하는 게 아니에요. 점화 플러그의 오염 상태 이런 거는 점화 플러그 어디 있습니까? 엔진실 안에 들어있죠. 그거 눈으로 겉에서 봐서 알 수가 있어요? 따봐야 돼요. 열어봐야 알 수 있어요. 그냥 알 수가 없죠 이거. 엔진 오일이 적정량이 있는지 확인해야 된다. 아 그렇죠. 엔진 오일 적정량은 오일 점검기로 딱 뽑아보면은 그 H라인 안에 들어오는지 확인할 수 있죠. 이거 맞는 얘기죠. 냉각수의 온도. 냉각수의 양은 알 수 있죠. 근데 온도가 눈으로 딱 봐서 아 이거 온도가 몇 도네 이렇게 알 수 있어요? 없죠. 온도계가 따로 있어야 됩니다. 이것도 알 수가 없죠. 그래서 이거 육안 점검 사항으로 맞는 것은 엔진 오일 양 적정량이 있는가 하는 거죠. 답이 3번입니다. 40번 냉각수에 관한 설명으로 맞는 두 가지를 골라보라고 했습니다. 첫 번째 운행 후에 라디에이터 캡을 바로 열어서 냉각수 양을 측정을 한다 합니다. 바로 열면 이거 어떻게 돼요? 스팀이 확 나오죠. 엄청 뜨겁죠 이거. 화상 입을 수 있습니다.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특히나 냉각수 부족한 상태에서 이제 엔진 급하게 열 받아가지고 차에 오른쪽에 갓길에 대놓고 뚜껑을 열어가지고 냉각수 라디에이터 캡 열면 굉장히 위험합니다. 반드시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네. 큰일 나요 이거. 그 다음에 냉각수를 일시적으로 보충할 때는 증류수를 넣어도 된다? 그쵸. 증류수는 불순물이 하나도 없는 물이기 때문에 요건 가능해요. 그 다음에 냉각수 색깔이 검정색에 가까우면 정상이 아니죠. 냉각수는 아주 깨끗한 색깔이어야 됩니다. 그리고 냉각수는 겨울뿐만 아니라 상시 보충을 해야 되고요. 부족함이 없는지 점검을 해야 됩니다. 그쵸. 요거는 그래서 두 가지 고르라고 했으니까 네, 2번과 4번이 되겠습니다. 41번 자동차에 승차하기 전 주변 점검 사항으로 맞는 두 가지는 했습니다. 주변 점검을 물어보고 있어요. 네. 타이어의 마모 상태, 타이어 달았나 안 달았나, 시동 걸고 차에 탑승하기 전에 타이어 달았나 안 달았나 차 밖에 한번 볼 수 있죠. 전후방에 장애물이 있나 없나, 차 앞뒤에 아이가 앉아 있거나 놀고 있지는 않는가, 고양이가 또 들어와 있지는 않는가, 이런 것들 승차하기 전에 확인할 수 있죠. 운전석 계기판이 정상 작동하는가, 차 타기 전에 알 수 있습니까? 알 수 없죠. 계기판을 봐야 알죠. 브레이크 페달 정상 작동하는지 차 타기 전에 알 수 있어요? 밟아봐야 알죠. 당연히 안 되죠. 주변 점검 사항, 승차 전 주변 점검 사항은 타이어 마모 상태와 전후방 장애물 유무 1번과 2번이 되겠습니다. 42번 일반적으로 무보수 배터리 수명이 다한 경우 점검창에 나타나는 색깔은 메인테넌스 프리 배터리니까 보수를 하지 않은 배터리의 수명이 다한 경우에는 점검창에 무슨 색이 나타나느냐 하는 거죠. 이거 근데 사실 제조사 따라 점검창 색깔이 달라요. 그래서 이거 뭐 정답이다 이렇게 얘기하기 어려운데 일반적인 얘기 해볼게요. 녹색이나 청색이 나오면 정상이고요. 검은색이 나오면 충전하라는 얘기고 백색이나 적색이 나오면 배터리 수명이 다한 거예요. 지금 이제 배터리 수명이 다한 경우를 물어보고 있으니까 백색이나 적색이 배터리 수명이 다한 경우인데 백색이 있고 적색은 없으니까 2번 백색이 답이 되겠네요. 답 3번 자동차 타이어 관리에 대한 설명으로 아장 맞는 것은 타이어 관리요. 타이어 스레드가 완전 마모될 때까지 사용한다. 여러분 신발도 제 바닥이 달아가지고 그 무늬가 없으면 되게 미끄럽죠. 그럼 우리 어떻게 해요? 그거 달아서 빵꾸 날 때까지 신습니까? 아니죠. 미끄럽거나 그러면 아 이제 신발 갈 때가 됐구나 하고 새 신발 사죠. 마찬가지입니다. 자동차 타이어 스레드도 완전 마모될 때까지 사용하는 거 아니에요. 엄청 미끄럽겠죠. 그 다음에 타이어 공기압은 높을수록 좋다? 아니죠. 왜냐면 적정 압이 있어요. 타이어의 적정 공기압을 유지를 시켜줘야 돼요. 타이어의 위치는 주기적으로 교환해주는 것이 좋죠. 왜 그렇습니까? 앞바퀴가 훨씬 빨리 달죠. 앞바퀴 보통 전륜구동 같은 경우도 앞바퀴가 조향을 하기 때문에 훨씬 빨리 달아요. 그래서 4개의 바퀴가 존재를 할 때 타다가도 앞뒤로 바꿔주기도 하고 또 이렇게 대각선으로 또 바꿔주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렇게도 바꿔주고 이렇게도 바꿔주고 그래요. 그래서 타이어를 최대한 길게 쓸 수 있도록 이렇게 교환을 합니다. 주기적으로 교환해주는 것이 중요하죠. 또 타이어와 연비는 상관관계가 당연히 있죠. 신발 깨끗하고 좋은 거 신으면 달리기 잘할 수 있는 것처럼 타이어도 새 타이어를 신으면 당연히 연비가 좋아집니다. 맞는 거 찾으라고 했으니까요. 타이어 위치 주기적으로 교환해주는 것이 좋다. 3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44번이요? 주차장에 주차한 차 바닥에 녹색 계통의 액체 등이 흥건하게 고여있다. 그러면 가장 먼저 뭘 점검을 해야겠습니까? 이럴 때 바로 출발하고 그러면 굉장히 위험합니다. 차가 뭔가 문제가 있어가지고 액체가 흘러나오고 있는데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차 엑셀 밟고 가다가는 큰일 나죠. 사람하고 똑같아요. 사람이 누워있는데 피를 흘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아니 이게 지금 도대체 뭐 뇌출혈이 있는 건지 폐에서 피가 나는 건지 뭐 이런 거 여보세요 괜찮으세요 이거 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차도 똑같다는 얘기죠. 출발하기 전에 꼭 그 체크를 해야 됩니다. 근데 녹색 액이 흘러나오고 있대요. 그러면 뭐가 문제일까 알아야 된다는 얘기죠. 뭐가 녹색이죠? 그렇죠. 부동액이죠. 부동액. 부동액. 냉각수요. 냉각수 색깔이 녹색이에요. 냉각수가 새고 있는가를 이걸로 알 수가 있어요. 이거는 그래서 답이 3번이 되겠죠. 냉각수는 녹색이다. 하는 걸 기억하면 되겠습니다.